모델이시죠. 변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변정민 씨가 결혼을 결심한 계기가 남편의 한마디 때문이에요. 뭐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야, 이건 정말 암호. 야, 암호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해야지. 아프냐? 나도 아프다. 긴박한 상황이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20대년이었으니까. 예, 이제 운전을 할 때 안전벨트를 잘 안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제 너무 말을 하는데도 계속 안 하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실장이. 네, 네가 죽으면 나도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그래. 현지 없이 어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표정이 안 되는. 그럼 남자들은 어디 이런 마음 생각 안 돼요? 대개 남자들은 야, 너 때문에 딱지 씌워. 그렇지, 그렇지. 정확해. 정답. 와,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잘했어, 진짜. 역시 슈퍼파워 형이야. 부산산의 박사방님도 결혼 전에는 네. 굉장히 좀 알콩달콩.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네. 한 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아니, 한 손으로는. 이거. 아니, 매너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결혼 전에는 이렇게 하고, 결혼 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